내년에 만약에 상반기 아, 대회를 뛴다고 아, 하면은 사이즈업을 할 기간이 될까요? 다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거 동공근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상승을 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방이 쭉 근육, 지방, 수분이 다 같이 빠져 처음에. 아. 그러다가 한 4주, 3, 4주면 이제 그때부터 지방이 빠지면서 상승을 타잖아. 그지? 네. 근데 상승 탄 걸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져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두 달, 거의 두 달 했잖아. 네, 맞아요. 짧으니까 상승 타기 전에 벌써 바로 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커팅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커팅 들어가기 급하니까. 네. 강도가 안 나오니까 안 갈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두 달도 두 달인데, 네. 두 달 준비하는 과정에 리전을 갑자기 그때 알아가지고. 그치, 중간에 그때 근데. 바짝 엄청 그치, 열심히 했는데. 그치, 이제 그때 바짝 한 건데. 네. 그때 차라리, 무리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치, 이게. 그때 안 하고 그냥 갔으면은 네. 더 컨디션이 좋았지. 아.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리저널 같은 경우 미리 뛰는 게 나아 그냥. 근데 지금은 제가 몸이 부어 있잖아요. 이제 102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진짜 다 아파요. 막. 네 원래 체중에서 네. 지금 너 98, 막 97밖에 안 나왔잖아. 네. 넘어갔어. 그러면 네. 관절 안 좋은 데가 이게 근육이 압박을 하잖아. 수분이 차니까 근육에. 네. 그러니까 아픈 거야. 아. 근데 이게 네가 몸이 적응하면 또 괜찮단 말이야. 102에서 너도 한 105kg 키가 있으니까 105kg 나가야 되지. 아. 거기서 있어요, 그렇지. 그냥. 거기서 커팅하면 이제 사이즈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컨디션을 잡으면 이제 사이즈도 올라오고 컨디션 잡는단 말이야. 아. 근데 너무 안 나가면 네. 빼기 이제 빼면은 거기서 어떻게 돼? 더 커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일단 비신이 때 키워놓고 그 사이즈로 다듬어가는 거지. 아. 원래 체중보다 근육량이 늘면 네. 내가 더 힘들다고 그랬잖아. 아. 그만큼 디테일을 가야 되고. 아, 이래서 체급이 올라갈수록. 그럼 더 힘든 거야. 거야. 왜냐면 몸에 적응이, 네가 머슬 메모리가 있잖아. 네. 그 키로수에 네 몸이 나왔어. 아. 근데 이제 키로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네. 더. 몸에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야. 네. 어?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야지 몸이 나오는 거지. 커진 상태에서 네가 이제 길게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컨디셔닝을. 그러면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빼야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 네. 어떻게 돼? 급하니까 막 계속 식단도 막 줄여버리고 아, 네. 한단 말 조급하다. 네. 그러니까 유산소도 많이 늘리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근육이 아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막 너무 힘들어. 근육이 작아지지. 잠도 오자 피곤해 쌓이니까 네. 몸에 수분을 잘 차고 잘 안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급을 매년 올린 애들은 대단한 거야. 그 컨디션을 잡고 올린 애들은 와 그렇구나. 그러면 1년 내내 관리를 했다는 얘기지. 저거 어깨 운동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원래 나 하루 나는 여섯 끼 먹어야 돼. 여섯 끼. 그러니까 뭐 자기 전에 프로틴하고 땅콩버터까지 합쳐서. 아, 그거 식사도 치고. 근데 요즘에는 네 끼? 아. 그 체중이 안 오르지. 아. 그리고 대상포진 걸려서 빠진 게 네. 올해가 후유증이. 이게 한 번 빠지잖아. 네. 그러면 이게 또 복구하는 게 힘들어. 아, 또 강도 올라와야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스 범스테드랑 삼손이랑 누가 더 위대하냐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 범스테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더 유명하니까. 그렇지. 근데 오픈은 진짜 다르긴 하네요. 삼손이 대단한 건 나이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면 왜 안 되냐면 네. 대사율이 떨어져. 아 삼손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지. 하나 넷 하나 더 오케이. 아 근데 대회 끝나고 한 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달이 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스트레스 크더라고요. 시합 끝나고가 근육량이 제일 많이 늘어. 그거 한 달이요? 그때 이제 치고 체중이 치고 올라가서 네. 그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거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대회 끝나고 2주는 쉬어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나는 예전에 체전 끝나면 1년 내내 시합을 뛰니까 네. 코리아 뛰려면 이제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체전이 거의 10월, 11월 달이야. 네. 근데 그 기간에 안 쉬어주면 관절이 어떻게 돼?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때는 거의 한 달 정도 쉬지, 운동 안 하고. 그냥 유산소만 하고, 회복하는 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지 또 시합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그렇구나. 대보 때는, 만약에 코리아를 뛰게 되면 시즌, 이게 비시즌이 없어. 하나, 둘, 셋, 셋, 두 개 더, 네, 하나 더, 오케이. 지금 어쨌든 사이즈가 올라오니까 좋잖아. 아, 저 기분 좋아요. 원래 시즌 끝나고 사이즈 올라 제일 많이 네. 올라오잖아. 얼굴은 진짜 못생겨졌는데 몸이 좀 빵빵하니까 좋기는 해요. 셋, 두 개 더. 하나 더. 오케이. 아저씨. 하나 더. 오케이. 아저씨. 둘, 셋, 두 개 더. 하나 더. 오케이. 아저씨.
잘 잡는다. 예, 네, 맞지. 조금 늘었죠, 그래도. 이거 등어룸이라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예, 네, 이거 무슨 등어룸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네. 어깨 견봉은 이게 걸려 있는 거야. 아무 힘을 못 받아. 네. 뒤에 견갑골 뭐 대원근, 소원근, 극하근, 극상근 이 주변 근육들이 잡아주는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게 견갑골이 붙으니까 붙으면서 이게 밀어나는 거지. 등으로 어쨌든 견갑골이 밀어줘야지 어깨가 올라가잖아. 네. 그지? 어깨 골이 뭐 이게 너무 어깨에 거상이 되면 어떻게 돼? 손으로 가니까. 그치, 이완될 때 딱딱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찝히는 거야, 말 그대로. 네. 그러다가 다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견갑골로 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삼도 개입도 줄어들고. 네. 어? 어깨가 그대로 그렇지 거죠. 거상이 안 되지. 아, 그거 보고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해부학적으로는 틀린 얘기다 뭐 이러는데 뭐 실전에서 그러니까, 막 틀리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이게 요즘에 뭐 기능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이론이고 네. 실기는 또 다른 말은 말이야. 이게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하게 되면 운동 누가 그러면 해부학 박사가 더 잘하게 운동. 그렇죠. 운동 배우러 외워요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뭐냐면 케어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아니 물론 일반인들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선수들은 다르단 말이야. 그게 거의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불은 뭐 해부학적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 뭘 해? 아무것도 못 해. 열, 하나, 둘, 셋, 두 개 더, 하나 더, 오케이. 김민우 선수 코칭 해주셨잖아요. 지속적으로 온 걸 알고 있는데 등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나는 이게 가르칠 때 네. 등의 모양을 본단 말이야. 네. 다 똑같이 운동을 안 시켜. 네, 그건 저도 알다시피. 왜냐면은 정상적인 등이 있고 네. 말린 등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말려있는 상태에서 신전을 안 하고 최대 이완을 한다고 말린 상태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깨가 거상이 되잖아. 네. 말리면 거상이 되면서 하부가 줄어든단 말이야. 하부 간격은 개입이. 네. 그러니까 민수는 항상 그렇게 운동을 해왔어. 그래서 항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전 만드는 거 배를 내밀으면 네. 신전이 자동으로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부까지 뻗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수 같은 스타일은 이완을 최대로 해서 말리면 안 되고 항상 쉬면서 해야 돼 운동을. 그러니까 약간 후방이 걸려 있는 거를 뒷방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지. V테이퍼가 안 떨어지니까 네. 알아서 최대한 이완을 하면 더 늘리려고 생각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만큼 하부가 더 좋아질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지. 아, 오히려 반대였구나.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등모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해박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박적으로 운동한다 그건 아니지. 근육량 다르고 체중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쵸.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할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셋, 두 개 더. 네, 하나 더. 오케이. 아씨. 아홉. 열. 그렇지. 와. 너도 이제 템포가 생겼단 말이야, 템포. 네. 이제 템포는 뭐냐면 내가 운동할 때 신장 수축할 때 천천히 버티면서 이제 다리 수축할 때 빨리 민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선수들 다 템포가 있어. 이 템포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선수들은. 근데 이 템포를 모르면 몸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민수도 처음에 이 등 운동할 때 템포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생겼어. 그만큼 그 템포가 중요한 거야. 근데 민수가 배우러 다니는 이유는 네.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배우잖아. 네. 그거는 이제 민수가 어린 나이에 프로카드를 따가지고 너무 빨리 빨리 하니까 본인의 경험이 없어. 노하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쌓아가는 지금 단계지. 그렇구나. 대단한 것 같아요, 민수. 하나, 둘, 밀어주고, 셋. 하나 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저 홀딩인지 모르고 손 이렇게 오길래 덤벨 받아주시려나 보다. 요즘은 뭐 유튜버도 많이 발달되고 이제 뭐 재활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긴 하는데 물론 네. 생리학적으로도 중요하지. 근데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 네. 운동을 지금 내가 30 넘게 했잖아. 네. 그러면 나만의 노하우 있고 이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내 손 처음 올 때 한 동작만 시키면 어떻게 운동 해왔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하고 경력은 무시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막 그 뭔가 자기들 박사가 아니잖아. 그쵸. 나가 얘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할 거면 네. 박사길 받아와서 가르쳐야지. 어디서 그냥 사설 자격증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아니면 생체 2급은 국가가 인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런 걸 따고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본인이 진짜 대학에 강단에서 교수야. 그럼 그 교수들은 뭐야? 자기 노하우 있고 경력 있잖아. 지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수긍이 가잖아. 네. 근데 어디 뭐 국가 자격증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선수들이 더 무식하게 운동. 뭘 무식하게 운동해. 오히려 선수들이 현매. 왜 그러냐면 많이 다쳐봤잖아. 네. 내가 30년 넘게 하면서 다 다쳐봤어. 안 아프게 운동을 하는 각도를 다 알고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잖아. 네. 그러면 가르칠 때 안 다치게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지금 그런 거에 되게 황당해. 네. 본인들이 운동을 몸을 만들어서 나오던가. 네. 하나, 이래주고, 둘,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 그대로 뭐 식단을 해보지도 않았고 몸을 만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운동을 배우고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 이해 안 가잖아. 이해 안 가죠.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그 선수를 데리고 실험하는 거야. 네, 그렇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실험이거든. 근데 그러다 하나 얻어 걸리면 아 내가 만들었다.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실험이고 네. 본인이 안 하는데 왜 남의 몸을 망치냐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전에 우리 때는 되게 열악했잖아. 네. 음식도 그러고, 뭐, 운동 기구도 그러고, 케어라는 거 받지 못했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케어 같은 것도 잘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기능성 트레이닝도 중요해. 부상을 당했을 때 재발로 하는 거. 20대 때는 케어 나는 솔직히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 왜 회복이 빠르잖아. 이게 결국은 회복이 안 돼서 근육들이 뭉치고 단축이 오는 거거든. 근육 자체가 유연성이 좋아. 왜? 수분이 많아서 그래. 근데 나이 들면 근육의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 이런 관절들이 아플 수밖에 없어. 유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육이 마르는 거야, 말 그대로. 케어를 해주는 게 맞지. 아, 그래서 더 그렇구나. 넷, 하나 더.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이제 좀 빠지니까 분리도가 생기네. 근데 진짜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많이 좋아졌지. 네. 형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 몸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오래 했으니까 이상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원래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서는 발전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1년 만에 그래도 변화가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 또 배우고, 야, 너, 네가 원래 갖고 있던 운동 방식에서 또 벗어났어. 그러면 더 좋아지지. 변화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할 때 맨날 그러지. 똑같은 루틴으로 하게 되면 네. 똑같은 식단으로 하면 내가 기억을 해. 몸이 발전이 없어. 네. 그러니까 얘를 속여야 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서 네. 자극을 더 줘야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하나 더. 스피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 만날 때 네. 제가 뒷조사 조금 했어요. 박정수라는 분 어떤 사람이냐 많이 물어봤었어요. 사실은 저도 좀 무서우니까. 아니, 이미지가 무서워서 그런가 봐. 둘, 셋, 넷, 다섯. 형님 근데 많이 무섭게 생기셨어요. 여섯, 일곱, 아홉, 하나 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예전에는 꽃미남이었어. 네? 예전에는 꽃미남이었어. 아, 그 어릴 때 봤죠, 저도. 나이 들고 수영 기르고 이제 주름 생기니까 그러지. 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찾고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짜 안 좋으면 시합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네, 그것도, 내년을 위해서. 네. 근데 그거를 막 갖고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지,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안 좋으면 과감히 접고 내년을 기약하고 해야지. 그래서 저도 일본 갔다 와서 좀 아쉽잖아요. 성적도 아쉽고 몸 나왔을 때 한 번 더 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건데 아, 여기서 과감히 접자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것도 용기이다. 그럼 이게 네.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옛날 차장처럼 막 연봉을 받고 내가 그걸 안 뛰면 안 되는 상황이면 빼야 되지만 네. 그게 아니면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스포츠는 20대가 전성기고 30에서 꺾이는 순간 바로 에이징 커브가 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디빌딩은 제가 40이 넘었는데도 좋아지고 그렇지. 제가 50인데 지금 운동해서 좋아질까요? 이런 물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 엄마 70이에요 이제. 아, 그러니까 지금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아홉,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제 몸이 또, 좀 가슴이 열렸다, 야. 아, 그래요? 다섯, 야, 여섯, 일곱, 밀어주고, 여덟, 아홉,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도 괜찮으세요? 다음 주 괜찮아요. 원래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김강민 IFBB 프로 선수단 있냐 뭐 이런 거랑 최근에 프로된 선수들 경쟁력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저 혼자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저기 저기 땅에 네가 뭔데 김강민을 평가하냐? 아니잖아, 막 여기서. 안돼 제가 손흥민 평가할 수 있잖아요. 야. 평가는 누구나 다 하지. 내가 얘기해도 그래. 똑같아. 그런데 평가는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야. 그래도 형님이랑 하면 형님이 욕먹지 제가 욕먹진 않으니까. 맞잖아요.